안녕하십니까. 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 시황, 여러분들하고 지금 보겠습니다. 월요일 오전이죠. 예, 날씨도 좋고, 건강들잘 챙기시고, 또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내용은, 네,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잘 대비하시고, 위기시 전략이죠. 공덕을 쌓아야 되고, 저축하고, 실무금은 모으고, 기초 공부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공덕을 쌓는 비결 중에서 한번 모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하고 있는데 요즘 좀 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참여들 하시고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도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왜 중요하냐? 왜 영상이 좀 꾹꾹하냐? 지금 국채 금리 특히 장기물 금리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금리 금리 그러니까 염준의 금리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10년과 30년 왜요 이게 모든 시장의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 이상징후가 발견된 바 여러분들 많이 공유하시고 어,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금융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어, 연준의 태세전환 갈길만 미국의 금리 인하 예,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시장금입니다. 국채 10년물. 지금, 네, 채권 대학살의 징후가 보이고 있고, 그게 미치는 영향은, 네, <laughs> 자산시장의 폭락과 대공황이 네, 될 것이다. 네, 이런 거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판 다이소, 네, 문 닫는다고 하네요. 심각한 거죠. 네, 잘 보시고. 네, 고용시장, 고금리 직경탕. 네, 그래서, 어, 가장 기본적인 금리에 대한 어떤 정확한 방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대처가 가능합니다. 예, 전략과 전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금리는 뭐다? 전략이다. 이 전략에, 예, 전략이 잘못 수립됐을 때는 잘못된 오판으로,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증시가 간다.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는 예, 온갖 말들이 난무하고 있죠. 그거는, 네. 완전히 남의 다리 긁는 헛다리 짚는 네, 그런 어 뷰가 되겠고 그런 전략으로는 앞으로는 다 망한다. 예, 지금은 흥 흥하고 망하는 그 중간에 딱 있습니다. 좀만 삐끗하면 망하고요, 좀만 삐끗하면 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생각하시고 보셔야 된다. 예, 지엽적인 거, 조그만 거 보지 마시고 큰 그림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가 유, 중요하죠. 인플레, 네. 그 다음에, 우리 또 람프 형이 뭐라 고 그래요? 끝나면 반드시 넘겨서 끝낼 것이다. 진짜 아주 미국이 지금 분열로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 빅테크, 빅테크도 이제 오래 못갈 걸로. 왜? 자산 시장이 무너지면, 어, 빅테크 견디지 못합니다. 예. 네. 자, 잘좀 보시고요. 자사주 매입이네요. 예, 얘네들. <laughs> 이런 허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주가가 안 떨어지는 거죠. 잘 보시고요. 그래서, 자, CPI 중요하다.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10년물 금리입니다. 자, 이거를 왜 제가, 어, 하루에도 두세 번씩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이 금리가 올라가면요. 여기에 프라이싱 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은행, 주식, 뭐 다, 모든 거, 심지어는 코인까지도,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4.4%. 이거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여기는 연준이 개입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는 있죠. YCC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렇지만 그거는, 네, 함부로 못 하는.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고,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폭락하는 거고, 채권 가격이 폭락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 그게 지금 국가 부도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그러면, 자, 4월 10일 날 물가지수 나오죠. 자, 보실래요? 이 물가지수가 지금 3.4로 가면 작년 7월 달부터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작년 7월 달에 뭐 했죠? 네. 금리가, 예, 네, 고정이 됐죠? 무슨 얘기죠? 네, 조만간, 네, 뭔 일이 난다. 그러면 그뭔 일이 나는 거는 물가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금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다 연관이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 1970년대 초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금리 올리고, 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국채금리도 무식하게 올라갈 것이다. 왜요? 이때 금리 상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때. 이때가, 예, 그때예요 1970년도 이때. 이때 금리가 얼마냐면 6%였거든요. 지금 4.4죠. 돈이 그렇게 많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높죠. 예, 여기도 6%대였다가 올라가죠. 보이시나요? 72년? 자, 이거 선으로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이때. 예,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거 금리. 예, 몇 프로 때까지, 8.4%까지. 8 자, 여기도 지금 뭐예요? 금리?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어때요? 이 금리 때문에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꿰뚫고 있지 않으면 예, 완전히 전략부재, 전략실패로서 예, 완전히 망하는 쪽으로 간다.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도 중요하고 금리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급니다. 그래서 코인에 보면 못 가고 있죠. 이제 이더리움 보시면 네 하락 반등 다시 하락하다가 이렇게 멈추고 있죠. 못 가는 힘이 딸리는 진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돼요. 결국엔 유동성 확대와 축소 유동성 확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네 브레이크 걸렸죠. 네 그다음에 V T 뱅가드 토탈 예 월드스톡입니다. 자, 고점을 살짝 넘었지만, 지금, 예, 플랫 패턴이죠. 내려옵니다. 그러면, 음봉 생기기 시작하면서, 어, 폭삭하는. 엄청난 다이버전스 지금 생겼고,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음, 다우, 운송. 운송도 지금 박스권이죠. 박스권 상당에서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엔,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얘가 내려오는 그 순간이 뭐다, 예. 완전히, 예. 대공황급에 빠구러짐이 있다. UPS. 뭐죠? 운송. 네. 경제 위기가 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잘 보시고. 자, 리튬. 네, 배터리 먼저 빠졌죠? 네. 그래서 확실하게 골로 가는. 그래서 킬러 C. 완전히 이제 박살 내는. 그래서 테슬라. 계속 말씀을 드리죠? 테슬라. 똑같이 가죠? 그 다음에 에코 프로 어때요? 똑같죠? 네. 그러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부동산. 자, 은봉, 우드.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얘도 빠그로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드는 조금 천, 반동도 쎘고 천천히 내려올 것 같지만 네, 실제로 네, 상업용 부동산 쪽은 어때요? 이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채권 금리가 움직임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죠? 다 박살나는 거예요 네, 특히 10년 물 그래서 10년 물을 잘 보고 유가 보고 물가 보면 지금 시장이 어떻게 갈 건지 정확하게 우리가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샀어요, 샀어요? 그럼 너나 많이 사면 돼. 그렇게. 아시겠죠? 예. 네. 왜 채권 대학살이냐. 자, 이때가 이제 서브 프라임된대데요 자, 채권 변동성이 올랐다가 조정주고 폭등했던 요식이 보이시죠? 이제 정확하게, 예. 올랐다가 내려오고 61.8%. 자, 올랐다가 지금 내려오고 61.8% 찍고 다시 올라오고 있죠. 변동성이 위로. 보이시나요? 예. 그러면, 얘가 여기 고점을 넘는 흐름, 150을 넘는 흐름이 나오고 계속해서 올라간다. 예, 채권 대학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징후가 예, 영국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내려오기 시작했죠. 채권 월봉입니다. 자, 채권 대폭락 이후에 영국이 간당간당하다가 지금 음, 국가부도 사태까지 갈 겁니다. 여기 밑에가 붕괴가 되면 예, 93, 90을 붕괴시키잖아요. 지금 그런 각으로 가고 있잖아요. 뭐예요? 예, 네, 망하는 거죠. 예, 네, 설마 유럽이 망하겠어? 안 망하더라도 잃어버리 한 30년 갈 거예요. 자, 독일입니다. 독일도 똑같이 내려오고 있죠. 보이시나요? 예, 네. 이게 지금 채권의 현실입니다. 예, 네, 유럽의 현실이고 어,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자, 그러면 일본은요, 이 쪽발이들은요, 똑같아요. 지금, 선진국도 채권이 지금 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자세히 안 들어서 그렇지. 우리나라 뭐, 가계부채, 기업부채, 뭐, 채권까지 난리가 아닙니다. 자, 10년물 보실래요? 아, 30년물. 미국 30년물. 내려오고 있죠? 어떻게 돼요, 이젠? 100, 이거 붕괴되면요. 예. 미국 간당간당 합니다, 지금. 네. 아닌 것 같지만. 음. 잘 보셔야 돼. 아, 미국은 괜찮아. 뭐 돈도 찍을 수 있고. 예. 웃기지 마라. 왜? 부채가 얼마인데. 그래서 지금 채권에서 어마무시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어 전략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 못알 알지 못하느냐의 상황은 투자하고는 상관이 많죠.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전략은. 자, 투자를 잘 하려면 전략을 잘 세우고요. 전술이 필요하고, 예. 그죠? 뭐가 또 필요해요? 개인기가 필요합니다. 개인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전략이 부재된 상태에서 전술만 잘하고 개인기만 갖고는, 예, 이거는 망하기 딱 좋아요, 지금. 예. 이게 상승할, 상승하는 기간에는 잘안 망하는데, 지금 전략이 부재된 상태, 이런 커다란 흐름을 못 보면 그냥 다 골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월요일 오전이 무지하게 중요하다. 왜? 아, 앞으로의 그 방향성, 가능성을 채권, 코주부, 자, 코인, 주식, 부동산, 지금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특히 채권. 이거를 잘 보라고 계속해서 목 놓아 부르짓고 얘기하죠. 예.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아,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전술과 개인기 가지고 했던 시대는 지났다. 전략이 없으면, 앞으로 향후 한 5년에서 10년간, 전략이 없으면, 예, 돈 따기는 글렀다. 왜요? 지금 다 롱을 얘기해요. 상승이다, 대세 상승이다, 계속 갈 것이다, 파동도 이상하게 해석해갖고, 삼파다, 막 이러고, 계절알 떨고 있는데, 예, 잘 보세요. 여러분, 진짜 골로 갈수 있는, 진짜 이런 영상이 없어요. 짧은 영상이지만. 채권 박살 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데도 계속 거 아니라고 주장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국제 10년물도 마찬가지 100이 붕괴되는 순간부터는 진짜 초긴장해야 된다. 왜 붕괴될 수밖에 없느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미국 부채가 장난이 아니다. 네. 이자가 국방비만큼 써야 돼 이자가. 지금 채권 하일도 채권 내려오고 있죠 은봉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얘가 이제 여기 내려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박살 나는 겁니다 회사채들 소위 말하는 좀비 기업들 다 파산하고요 실업률을 폭증하고요 완전히 골로 가는 네 지금 마지막 파이널이 남은 겁니다 하르락 반등 지금 폭락이 남은 거죠 이게 남은 겁니다 이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고대하셔도 좋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지금 국채 박살, 쪽발이 뒤지고 있고요. 자, 독일, 유럽 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 드디어 위로 튀기 시작했습니다. 자, 잘 보셔요. 진짜로. 그 다음에 부동산 이제는 에, 밑으로 폭샷 준비 확실하게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자, 먼저 빠진 게 당신은 너의 배들이 완전히 방전되고 있죠. 잘 보시고. 이거를 가지고 아직도 테슬라, 산원이만원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기 내려오면 생각해 볼까 말까입니다. 예, 네, 정확한 팩트예요. 제가 2021년 12월 달부터 주장했던 거예요. 끝났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운송도 빠지고 있고요. 운송은 뭐다? 곧 경제 위기를 얘기한다. UPS가 뭐 하는 회사인지 다 아시죠? 다 운송. 네, 이제는 내려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토탈, 그 다음에 이더리움. 그래서 지금은 대폭락.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가와 아, 유가와 그 다음에 금리, 특히 금리에서도 뭐를 10년불 국채 채권. 그래서 하락했다 지금 다시 올라가는 이 흐름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물론 정책 금리가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건 시장 금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예, 네, 전략이 부재하면 네, 3대가 망하는 겁니다. 전략이 있으면 3대가 흥합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조심하시고요. 이런데 휘둘리지 마시고, 예, 휘둘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 많죠. 예, 예, 많죠. 휘둘리지 마시고, 정확한 예, 금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채널이고요. 공부해야지만 사는 거고요. 예, 투자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백인 백색이라 각자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합니다. 제 영상은 참고만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커피 원 많이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